자, 그러면 얼른 우리 박병창 네. 부장님부터 그러시죠. 빨리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어제 안 와서 일주일 아, 그러셨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는 뭐 상담소 녹화 때문에 뵀는데. 아, 그러니까.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은 네. 뭐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하락하고 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양봉, 음봉, 양봉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하락 후에 하단에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터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강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할 줄 않겠냐 또 이런 분석도 있고 이제 양극단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은 좀 이따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9월에 나스닥이 5%, 다우가 4%, S&P 500이 4.76% 하락을 했는데 이건 팬데믹 이후에 월간 낙폭으로 최대 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네, 이러한 심리적인 우려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을 준 것은 이제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 긴급 상용성인 신청 이것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 먹는 치료제. 예, 이걸 지금 표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일단 머크만이 아니고 파이자나 뭐 로시오에서도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네. 요 내용이 시장에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것이 나오면서 소위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여행 항공주 이런 쪽이 상승을 했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내용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약바이오의 코로나 관련 주들이 박살났습니다. 표를 박살을 표를 쓰는데 완전히 어제 다 폭락했습니다. 네. 이게 나오면은 백신 관련 진단이나 또는 뭐 진단 키트나 아니면 백신 CMO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 나간 게 아니냐. 이제 뭐 그만큼 이제 효과가 없지 않냐. 이제 수익성에서 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은 1.25%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요. 다음은 0.92% S&P 500은 1% 반등을 해냈습니다. WTI가 지금 79달러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100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후로 최고치를 좀 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이게 유가가 수요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대수는 93.98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원화는 1186원. 우리 원화는 1187원까지 갔다가 다시 하향 안정화 됐다가 좀 다시 올라오고 그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화의 움직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원화는 일단 달러 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먼저 올라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고름 노이즈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80원대 위로 올라섰다가 지금 움직이는 부분은 다분히 외국인들의 우리 국내 시장의 거래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6.4467 위안으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 1.528%거든요. 1.56까지 올랐다가 1.4%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약간 올랐는데 이건 어제 미국의 서비스 PMI가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가격은 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불러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항상 우리가 매일 체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급격하게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는 것은 지금 WTI죠. 네. 지금 이제 전체 위조, 시장에서 예, 전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면서 시장에 예, 지금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FOMC 회의 끝나고 급등했다가 그 고점을 아직 돌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보다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특징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 하락의 악재를 보면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경기 둔화의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일단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거 보면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컨센보다 낮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가 정말 피크아웃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시장의 근본적인 악재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심리적인 악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인플레 예산, 사회복지 예산 이게 미국의 정치적 노이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디폴트 거론하고 있고 실제로 2011년도에 그때 이 방송 우리도 하고 있었죠. 2011년도에 미국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막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미리 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뭐 디폴트가 돼서 뭐 그렇게 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18일까지 10월 18일까지 어떤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0일로 연장한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네. 월요일날 하락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심리적인 내용들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 반등은 그럼 왜 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3.5조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9조에서 2.2조 달러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과 심리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인프라 예산, 사회복지 예산, 미국의 정치 노이즈가 해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네. 어제 상승을 했다. 이런 네.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요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 아시고 우리 뭐 뉴스함에도 설명을 드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중심은 뭐냐?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이게 이번에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정말 고점 짓고 내려가느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여기서 깊게 하락할 수 있는 큰 악재, 한 방이 어떤 것이냐? 그런 트리거가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심리적 악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 노이즈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말 한마디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보통 많은 자료들에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변동성의 요인이나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시장은 유동성하고 경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지금 일시적으로 슬로우다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동성 축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니 요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 경기 둔화를 경기 회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프라 예산이 빨리 통과가 돼서 재정 정책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쓴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백신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맞고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냐. 요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지금 시간이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세부적인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빅테크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물론 고점으로부터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S&P 기준으로 한 4%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요. 고점 대비 한 4%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이 한 5, 6%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거 아닌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건 뭔가 시장에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느끼고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급락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소위 빵주라고 하는 주식들이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런 일이 발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증세 문제도 있고 또 테이퍼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좀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왔다 갔다 등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반독점 규제와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해서 그제 거의 5%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2% 반등했어요. 또 안정화됐다고 해서 2% 반등하고 이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계속 규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5만 달러 상회하면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스퀘어 이런 게 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특색 있는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보관 그리고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전망과 함께 어제 5% 상승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빵주들이 고점으로부터 약간 슬로우다운 돼서 아래에서 있어요.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보면 삼성 SDI 차트 정도? 그러니까 고점을 막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밑에서 헤매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네. 시장이 섹터도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뭐라고도 우리 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성장주가 꺾이고 성장주 꺾이고 경기 관련주가 오른다. 네. 가치주가 오른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올랐어요. 실제로 성장주가 다소 꺾이고 경기 관련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대감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보니까 경기 관련주 올랐다가 다 빠지고 물론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빠지고 결국은 성장주나 빵주들은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기대감이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근데 이번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번엔 기대가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요. 이번에도 기대로 끝나면 네. 기대로 끝나면 이제 긴축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되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섹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플로우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지금부터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 미국의 정치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한 축으로 보고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거기서 확 좋게 나오면 예. 이제 테이퍼링 금리 예. 인상 이런 얘기 예. 불거져 나오겠죠. 예. 예. 이것도 사실은 전에하고 좀 다릅니다. 해석이. 예. 왜 다르냐면요. 전에는 이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그리고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빨리 될 거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 했지 않습니까? 네.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경기도 안 좋고 긴축도 한다. 이렇게 시장이 몰고 갈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경기 지표들이 이제는 좋게 나와야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이 또 한 부분을 역할을 했던 게 서비스 PMI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 이제 테이퍼링 하는 건 기정사실화가 됐으니 이제는 경기가 그렇네요. 연동하면서 테이퍼링이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가야지.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경기가 꼬꾸라지면 아 이건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예. 이런 식의 이제 예.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예,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좋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해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이제 좀 이 가을이 되면서 추석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요 부분이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호실적 발표했는데 그 다음날 밀렸지 않습니까? 전망을 안 좋게 했죠. 전망을 좋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삼성전자의 또 전망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이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뒤로 쳐져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유들이잖아요. 네. 이들이 하락을 해서 그동안에 밑에서 그냥 있었어요. 소위 한 달 정도를 아래에서 그냥 빡소권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이번 하락으로 밑으로 밀렸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이런 말씀 들어도 되나요? 제 경험상 바닥은 박스권에서 만들지 않아요. 바닥은 박스권에서 이제 다 빠졌다 싶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 되겠지 이런 데서 바닥을 만들지 않고요. 네. 거기서 추락을 시켜서 겁이 나야지 던져야지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이 이번에 바닥을 형성하는지를 보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들이 요번에 밑으로 팍 빠졌잖아요. 네. 여기 빠진 상태에서 아래에서 자꾸 들어와야지 털릴 건 털리고 소위 우리 얘기하는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 다시 그러면 아직은 바닥이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가요? 우리 보통 그동안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우리 그 카카오 여러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해서 밑에서 이렇게 더 이상 안 빠지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닥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그랬다가 함부로 밑으로 쭉 빠지면은 그러면은 뭐 신용도 털리고 또는 아 이거 난 여기서는 순점을 해야 돼 또는 기관들도 로스컷 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저점형을 형성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건 경험적 측면에서 그때는 이제 그 횡보하지 않고 훅 빠졌다는 거는 반등도 급하게 나온다.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바닥이 된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그 종목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저는 바닥이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7월, 8월, 9월 코스피에 3개월 조정을 보였잖아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번 주에 꼭 양봉이 아니더라도 아래 꼬리를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월봉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한번 우리 그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아래 꼬리가 달린 십자형 또는 작은 은봉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이후에 시장은 위쪽으로 터닝할 가능성이 높고 저점을 박 부장님은 앞으로 그런 말씀을 좀 주로 해주세요. 아 진짜 아니 그게 뭐 솔직하게 그 25년 이상 그 경험 가지고 아, 그런 말씀이 도움이 훨씬 많이 되는 거 아니 근데 바닥이라는 게 뭐예요? 바닥 저점 그냥 저점이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2주 최저점 이게 아니, 바닥인 건지 바닥을 모릅니까 정프로 바닥 없이 가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카카오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이버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제 되게 애매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게 진짜 저점인지 아닌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밑으로 확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들고 있었던 매물들이 털리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리면서 그들은 밑에 잡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 세력의 싸움들이거든요. 돈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형성이 되면 그럼 지수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지수가 아래 꼬리에 달리면서 저점 형성하면서 터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정확한 바닥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쭉 밑으로 V자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맨 V점을 바닥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뭔가 가격을 좀 다지는 그 시점을 바닥이라고 하는 건지 뭐 어떤 애들은 상장하고 나서 뭐 한 6개월 동안 계속 올랐으면 상장하는 그날이 바닥인 건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시점으로요. 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어디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느냐 그걸 그냥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간으로 따졌을 때. 아 정프로가 팔면 바닥이잖아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네.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점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네. 그거는 바닥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는 바닥이라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예. 예, 하락할 때. 바닥은 하락할 때 나오는 거지. 어디서 터닝하느냐.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장중에 한 2% 정도 막 이런 건 바닥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고점을 찍고 막 빠지는 듯한 이제 추세 전환이 되거나 엄청나게 큰 조정의 끝이 어디냐. 그걸 봤을 때 우리 박 부장님 얘기는 통상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곧 이렇게 쭉 상승하던 게 한 5% 6% 조정받고 이제 쭉 기를 때가 있거든. 네. 그런 거 바닥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샤플리 팍 떨어졌을 때 또 네. 강한 반대 네. 새로운 매수야. 그게 네. 손바뀜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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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뀜이 나왔을 때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손바뀜의 새로운 매수 주체가 구 매도 주체를 이길 때가 네. 바닥이라는 얘기죠. 정확하십니다. 아, 네.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좀 해주실래요? 아니 왜냐면 네. 나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했는데 네. 아 왜냐 바쁘고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아니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부장님 매일 아침에 모셔서 이런 걸 짧게라도 아, 응? 하나 하나씩 응, 한 시즌이라도 좀 아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님. 다 알고 너무 뭐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이거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 미국 시황 이런 거는 뭐 제가 좀 커버해도 되잖아. 네, 뭐 네, 또 네, 네, 다른 분들 잘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아, 이런 얘기는 어? 아무나 못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뭐 아. 가까이 계시니까 매일 좀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네. 얘기를 아무나 못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는 알고, 못하지. 예, 그렇게 예.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욕도 많이 먹어요. 욕도 그래서 많이 먹지. 그래서 전 이제 인사이트 얘기를 막 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참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요. 예, 그런데 아무튼 뭐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박 부장님이나 저희나 뭐 아마 그 핸드 뭐 그거 뭐 뭘 겁내십니까? 에이, 뭐 그러니까 예. 그냥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미국 정리를 말씀드리면요. 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추세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약간 레벨 다운돼서 박스권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정도. 그리고 미국은 월봉으로 볼 때 9월에 한 번 음봉 이렇게 크게 냈고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조정을 볼 개연성이 있어요. 9월에 조정을 이제 그때 변동성이 10월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추락하는 그런 게 보다는 아래에서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우리 네. 시장은 3개월 먼저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4개월째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종목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도 솔직한 말씀에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았었어요. 지금이요? 네. 네. 그래서 못 판다는 거예요. 네. 저도 어제 통화했는데 네. 아니 뭐 사회 분위기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네. 팔고 싶은데 네. 자기 포트를 보면 네. 팔 게 없다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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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정 프로도 그래, 김 프로도 그래. 아니 팔 게 없는 게 아니라 전 팔 수가 없어요. 가격이 굉장히 많아졌고 오히려 내가 돈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이 주식이 아니고 현금이 있으면 내 이 주식을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 지금 시점에. 근데 사고 싶은 거예요. 없어 근데. 예, 근데 이 주식을 어떻게 팔아요 그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또 다른 얘기 오늘 또 되게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데. 방출하세요 그냥. 그 우리 개인 투자자 중에 제가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초에 작년에 폭락했을 때 들어왔을 때 작년에 들어온 분들이 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근데 후발주자로 올해 1월에 들어온 분들은 다 지금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4개월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개인들 중에서 아직도 눈치를 보고 못 들어온 개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제 주변에 이번에 하락을 하는데 여태까지 기회를 봤는데 맨날 올라간다서 겁나서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또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은 주식 하는 분보다 안 하는 분이 작죠. 아니 네? 많죠. 많죠. 예, 많죠. 전체적으로. 예. 네. 여태까지 계속 눈치를 보고서 이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고 있다가 이번에 떨어지는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네. 그러면 나 이번에는 해봐야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뒤늦게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싸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가만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또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분 한번 모셔다가 네. 여지까지 주식 투자를 시작 안 하신 그 인내력의 실체는 네. 뭔지 한번 그렇죠, 그렇죠. 여쭤보고 네. 좀 배워야 되겠다. 네.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다 겁나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어. 사실 초보자들이 하기 네. 좋은 게 이제 5G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하기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초보자들 좀 그쪽으로 많이 인도 좀. 아, 정프로. 이해는 해. 우리 둘이 해결하자 그냥. 네. 그거. 우리 둘이 내가 알아서 좀 해줄게. 어떻게 돼요 우리 해결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월급을 올려서라도 알겠습니다. 해결할 테니까. 네.
아니 또 다른 얘기 하다가 미국 얘기 뉴스를 몇 가지 못 했습니다. 그냥 네. 그 정도. 뭐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습니다. 예. 미국 얘기는 제가 좀 했어요. 네. 그 어쨌든 오늘 따로 만납시다. 만나서 네. 기획을 바꿔봅시다. 당장 생각난 김에 해야지 뭐.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바로 네.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다음 네. 주부터. 고민하는 순간 늦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 예. 매일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한데? 네. 알겠다는데.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